근데 니네 시험 공부가 너무 심해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아니 어떻게 그걸 다 나가려고 그래? 물리적으로 가능해? 이게 1년치를 다 본다 그러니까. 네. 1년치를 다 본다 그러니까. 네. 큰일 났네. 그럼 우리에게 내가 따져보니까 네. 네가 공부를 할 시간이 25일밖에 안 남았어. 네. 실제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밖에 없어요. 그럼 도형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. 네. 1년 과정에 75%를 해야 돼. 60점. 60점 나오고 있다 그럴 거야? 할 수 있을까? 지원아? 전 할 수 있을 거야.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? 네, 죽으라면 죽겠어. 죽으라면 죽겠어. 아니,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일이 좀 커져. 그래서 죽으면 안 되고. 네. 일단,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을 만큼 한번 해보죠. 네. 어? 네. 생각의 힘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를 항상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네. 혹시 잘할 수 있어? 네. 아, 오케이. 화이팅! 네. 시현이가 와야 할 텐데. 안녕하세요. 시현이. 네. 네. 앉아봐. 네. 지금까지 네가 공부했었던 것은 완전히 알아? 네. 그래? 자신 있어? 네. 그럼 내가 몇 문제를 네. 내볼 테니까 네. 그럼 네가 설명을 해봐. 네가 아는 대로. 잣을 구하세요. 이런 문제네. 해봐. 양수 애를 구하라. 시현아, 왜 빼니? 이건 잘 모르. 뭐? 네가 지금 구해놓은 건 뭔데? 너 그거 뭐 한 건데? 이 부식을 빼서 그 교점 두 개. 너 지금 반사적으로 빼고 있잖아. 야, 너 지금 최악이야. 너 진짜 미치겠다 내가. 완벽하대매. 어? 괜히 기대했잖아. 너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참상이냐면. 이 두원을 교점을 지나는 직설방 이거 맞거든? 네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게 너한테 엄청난 치명적인 거라고. 이유를 모르는데 막 빼고 있잖아. 이거는 헛공부가 아니라 악의 공부를 한 거라고. 악의 공부를 어떻게 여기서 뺀다는 걸 기억할 수 있니? 이게 정말 나쁜 행동인 거야.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는 칭찬을 받아요. 이 행동을 잘했다 이래. 곧바로 뺐구나. 잘했다. 기억하라 그랬어. 100번 강조했잖아. 빼는 거 잘해서 이럴 거라고. 너 이거 어떡하지 얘? 아, 나 미치겠네. 무슨 의미가 있니?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학원 과외 계속 시켜서 이래. 그러니까 받는 거밖에 안 해봤잖아.